무슨 사건이요? 네, 붙지마 살인이요. 며칠 전 가성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던데 동일 범수일까요? 아무래도 니들 나중에 들어가야겠다. 5년짜리다. 3일 전 엽총 난사 사건. 이번 사건과 똑같아. 검정 모자, 마스크, 카키색 셔츠, 낚시 가방에 엽총. 6발 사격, 6명 사망. 그렇겠지. 같은 놈일 텐데. 2발 쏘고 장전. 2발 쏘고 장전 시간을 제외한 같은 간격의 총성. 셋, 넷, 그리고 또 장전. 그런데 이번엔 연달아 쏘지 않아. 한 발 먼저 쏘고 다섯. 마지막 여섯 번째 총알은 신중하게 쐈어. 사냥꾼이 그간 공들인 짐승을 잡듯이 숨을 고르면서 신중하게 조준하고 사격. 두 사건 목격자 증언도 일치해. 두 사건의 마지막 여섯 번째 피해자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 강서구 마강동 삼진전기. 1번 사건 피해자 정충기 46, 삼진전기 생산일팀 차장. 평소 당뇨가 심했고 부인의 권유로 출근 전마다 함께 조경을 했어. 8월 13일 오전 사건 발생. 이번 사건 피해자 강석호 38, 삼진전기 인사팀장. 사건이 일어난 8월 16일 그날도 석정공원에서 연인 김미애를 만났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마지막 총성 두 발 사이의 텀. 마지막 피해자만 신중히 저격했다. 두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사건 현장은 평소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는 그들 최측근이고. 무슨 일이야? 범인 떴습니다. 붙어봐. 잡아요 지금. 너 여기 잠깐만 있어. 예? 예, 선생님. 가! 대가리 쏙 집었는데 거북이냐? 뭐야 당신? 야, 낚시 가방 어딨어? 총 어딨어, 총? 뭐야 당신 어? 깡패야? 깡패냐고! 막! 입 다물고 트렁크 열어. 안 열어? 아, 내가 열게. 뭐야? 왜 그랬어? 우리한테 왜 그랬잖아! 새끼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명 사망, 네 명 중상입니다. 죽은 피해자 신원이 어떻게 돼? 조갑진, 52세.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어느 회사?
삼진전기 생산 1팀 부장이라고. 두 달 정도 전부터 자주 오던 손님들이었는데 한 분은 수렵꾼 따라다니면서 총 좀 쏴보셨던 분 같고 다른 분은 총 같은 거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 같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자주 왔어요? 저 두 사람. 거의 매일 왔어요. 장명진, 고창식, 등엄이었어. 전 명진이가 하자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장명진,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경찰들한테 들킨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당신들이 처음 정한 목표 몇 명이죠?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구나. 또 잡아! 오지마! 살려주세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알아. 입다물어! 얼마 전까지 너희들은 삼진전기 노동자였어. 그런데 이덕기 사장의 공급 명령으로 자금에 구멍이 뚫리니까 사장의 최측근인 생산 1팀 간부 정충기, 조갑진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을 정리해고 하면서 그 구멍을 메꾸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그걸 실행한 사람이 삼진전기 인사팀장 강석호. 제가 왜 잘려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거 묻지 맙시다. 다 회사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마. 니들도 묻지 말라며. 묻지마 살인처럼 꾸미자고 했어요. 그럼 경찰들도 사료 동기를 안 찾을 거니까. 동기를 모르면 우리까지 용이 좀이 안 오니까요. 그럼 우리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니들 살인을 가리려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는 건 아니라고. 네가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서 부인이 병으로 죽고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냈어도 그래서 네 분노가 아무리 커도 이건 아니라고 장명진.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이런 걸 왜 채운 거야 왜? 공금횡령 그것도 범죄야. 중범죄. 조용히 덮어준다고 했잖아 양아치 젊어. 내려가.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간만이다 웅철아. 형님. 이놈 너도 잘 알지? 화연동 연쇄살인범 이정문. 내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 자식 새끼가 화연동 연쇄살인사건 피해자라네. 2주 줄게. 2주 안에 그놈 제끼고 연락해. 그러면 네가 어디서 뭐하고 살든 자유야. 만약에 2주 안에 처리 못하면 네가 죽는다 웅철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죄 없는 사람 죽여달라디 웅철이 오늘 묻는다. 좀 있으면 너네 쪽 사람들이 갈 거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숨어 살아. 내 눈에 띄거나 밖에 나오려고 하면 그땐 넌 죽는 거야. 아니야. 나 진짜 쪽팔린데 부탁 하나 합시다. 두강형이랑 같이 찾아주세요. 최악을 막기 위해 자악을 살려야 한다. 일이 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동시가. 두광이 형님 그만 놔주라고. 너 두광이 형님 죽여도 서울 못 먹어. 여기 네 애들 다 정리됐다고 이 새끼야. 아직 안 끝났어. 야! 스모야 뭐야 이 새끼. 혹시 차 넘버 차 넘버 몇 번인지 기억나? 어떤 거야? 검정색의 중형차 정도가 되고 그 차에는 세 명이 타고 있댄다. 이두광이는 트렁크 안에 갇혀 있고 후미등을 부수고 납치 차량을 찾는다. 이두광이 내 말 들려? 내 말에 집중하라고.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이 새끼야. 후미등 보이지? 지금부터 그걸 부셔. 그럼 우리가 네 차를 찾을 수가 있어. 됐어. 박아! 박아라고! 제가 형 살렸잖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제때 죽이기만 했어도. 너 맞아. 아니, 형한테 정문이 죽이라고 시킨 놈이 누구야?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애들 보낸 적 없다. 그 일에서 손 뗐다고. 뭐? 변호사, 1차 62로 떨어졌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줘. 이정문을 죽이라는 의뢰 나한테도 들어왔어. 누구야? 그런 짓을 시킨 새끼가. 나도 아직 몰라. 근데 아는 놈을 알아. 뭐냐 너는? 뒤질러. 자냐 임마? 나 힘들다. 나 기억하지. 너 나는 또 살다가 자기 뒤를 캐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잘 기록해 드릴게. 응. 그쪽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많이 늦었네. 2년이나. 내가 찾아온 이유 말 안 해도 알지 당신. 네가 살인범인지 아닌지 내가 기록한 걸 보여달라. 이정문 너 살인자 맞아.